어? 괜찮다? 예예예 예, 예. 맞기로 하는 거 맞죠? 어 예. 야, 너가 동의해서 맞는 거다? 아 어? 동의 안 된 거 같은데요? 우와 야야 야. 아 씨 야 뭐해 까똥 뭐해 왜 밥 먹었어? 아니 돈까스 사줄까? 돈까스 좋아하지? 좋지 치돈까스 18,000원짜리 존나 개인정? 18,000원? 18,000원 치돈? 치돈 나는 칠리 돈가스를 또 좋아하는 칠리? 응. 칠리도 있어 있어? 응 칠리 돈가스 먹방이야 이거? 어 가자 바로 가자 어, 두 개 시켰대? 어? 두 개 시켰대 냉모밀 20만원어치 시켜 냉모밀 또 가능 그럼? 어 냉모밀 싹 가능 가자 응 가 옷 입어 옷 입어 네? 돈가스 같이 부서 좀 나한테 하트 찍어줘 돈가스 그거 비싼데 뭐 하신 거예요? 어 20만원 오늘 20만원 쓰기야 어? 부럽다 20만원짜리 돈가스 먹어봤어? 칠리 돈가스 좀 매콤한데 괜찮아? 좋지? 칠리 돈가스 좀 매콤해 나 거만한 거 딱 좋지? 어. 매콤 좋아해? 어떡해? 자 여기 아니면 여기다 야 내 돈가스 먹으러 왜 이렇게 멀리 왔어? 여기가 씨 나 맛있는 돈가스 찍으니까 그렇지 어? 나 이게 어디서 본 거 같은데? 여기서만 개맛집인데 유명한데요 여기가 아 잠깐만 아는 누나 만나고 왔네 어? 아는 누나 돈까스 먹으러 온다며 아는 누나 잠깐 보고 씨 누나가 씨 아니 씨발 새끼야 눈 돈까스 먹는데 여기 왜 와 아니 오라고 아는 누나 일단 오늘 또 접종하시는 접종하시는데요 접종이요? 네네 맞아요 맞아요 뭘로 몰라가지고 제 둘이요 여기 돈까스는 없지 아 무슨 돈까스야 네네 죄송해요 화장실 맞으러 왔어 자궁경부암 예방주사 그냥 가면 되지 사실 어. 먹는 거 먹는 거야 두 개 시켰대 어? 두 개 시켰대 냉모밀 20만원어치 시켜 네? 돈가스 같이 분도 좀 나한테 사줘 돈가스 그거 비싼데 뭐 하신 거예요? 아, 20만원 오늘 20만원 쓰기야 어? 부럽다 20만원짜리 돈가스 먹어봤어? 이거 보내드릴게요 칠리 돈가스 좀 매콤한데 괜찮아? 좋지 칠리 돈가스 좀 매콤해 나 거만한 거 딱 좋지 어. 어. 개새끼 예방접종 예진표를 왜 잡냐고 내가 아니 돈까스 먹으러 간다네 돈까스 먹으러 간다네 아니 돈까스 먹으러 간다네 아프네 우리가 술선수금을 해야 돼 알았지? 왜 소리야? 나는 자궁이 없는데 왜 내가 왜 맞냐고. 진짜 씨발. 왜 맞아야 되는지 나 일단 의사선생님한테 좀 물어봐 줄게. 그래서 만약에 너가 납득이 안 돼. 맞아, 맞아. 진짜로? 응. 오케이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잘 지내셨어요? 안녕하세요. 남자분들 오셨네요? 네. 일단 그 인유두종 바이러스라는 바이러스가 있거든요. 네네. 이 바이러스가 종류가 100가지 정도인데 이 바이러스를 예방하는 주사예요. 네. 이 바이러스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네. 여자한테는 자궁경부암이 있고요. 네. 여기 보시면 이렇게 네, 좋은 취지라서 뭐 할 말이 없지. 땡겨 부릴 수가 없지. 네, 뭐 할 말도 없고 네, 좋네요. 네. 맞아야죠. 제대로 나 먼저 맞을게. 네, 우선 권기리님 먼저 예방접종 할게요. 네. 내가 맞추실게. 몇 초 맞아요? 맞는데? 조용해요. 네. 야 바늘은 봐봐. 와 다 들어가는 거 이게. 네. 야, 잠깐만 마늘 좀 잡아볼게. 움직이면 빗나간다. 알겠습니다. 움직이지 마세요. 아, 까! 아, 왜 이렇게 오래 맞아? 우와. 에이 별거 아니잖아요 와야 내가 봤거든? 우와 주사가 나는 비스듬히 들어간 줄 알았는데 이렇게 들어가는데? 그럼 나 보통 주사바늘 이렇게 꽂냐? 이거는 근육주사는 원래 수직으로 꽂아요 와 어 괜찮다? 예예예 예. 맞기로 하는 거 맞죠? 어 예 야 너가 동의해서 맞는 거다 나 아, 동의 안 된 거 같은데요? 우와 치고 훨씬 잘 맞는다 나 당했어 자 여러분 그 보시다시피 저희가 여기에다가 자궁경부암 주사를 맞았어요
남잔데 자궁경부암에 대한 주사를 맞았냐, 그리고 자궁경부암 주사가 뭐냐, 뭐 근데 또 가다실은 뭐냐, 뭐 이런 궁금하신 게 있을 텐데 저희가 한번 싹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. 제가 일단 여자분들은 꽤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궁경부암에 대해서 한국 여성 암 중에 제일 많이 발생되는 암 중 하나인 자궁경부암은 자궁의 구조 중 하부에 해당하는 자궁의 입구 쪽, 자궁경부에서 발생하는 질환이고요. 근데 남자는 자궁이 없잖아요. 근데 왜 남자들이 자궁경부암 주사를 맞냐 라고 이제 물어보실 수 있어요. 자, 정확히 설명을 드릴게요. 자궁경부암의 가장 주된 원인인 바이러스가 인유두종 바이러스라는 게 있어요. HPV라고 불리는데, 근데 인유두종 바이러스가 대부분 성관계를 통해서 전염이 되고, 남자도 바이러스의 전달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자궁경부암 주사를 맞는 게 좋은 거죠. 이게 꼭 여성만을 위한 주사는 아닌 게, 가다실 구가의 경우에는 남녀 모두의 생식기에 사마귀, 항문암 등도 이제 예방을 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남자도 충분히 맞아볼 만한 것 같고, 사실 암을 예방할 수 있는 유일한 백신이래요, 자궁경부암 주사가. 꼭 여러분들도 맞으셨으면 좋겠고, 요 자궁경부암 백신의 특징은 어릴 때 맞을수록 좋대요. 9세에서 26세 사이에, 그리고 성 경험이 없을 때 맞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하고요. 근데 그렇다고 해서 성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맞는다고 해서 효과가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. 그러니까 늦더라도 최대한 많은 분들이 맞으셨으면 좋겠고, 나를 위해서도 그렇고 내 미래의 어떤 나와의 어떤 관계를 맺을 만한 여자친구 혹은 배우자를 위해서도 맞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하여튼 그러니까 저희를 보고 꼭 여러분들도 맞았으면 좋겠습니다.